네, 오늘 아침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그 매일 성경의 제목을 보면 지상의 왕을 움직이신 하늘의 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다 올라가라 그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에스라에게 큰 권능을 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오소리티를 주어서 그가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또 은금을 가져가고 예물 드릴 것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서 그 명령을 시행하게 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명령 내리는 것,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적국의 왕, 정복자의 입장으로서 이 같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서 영구히 지배하고자 한다면 아무도 이런 조치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백성들을 올라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 명령은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이렇게 자유를 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남고 싶은 사람은 남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또 여기 바벨론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제 바사 왕국이 되었지만 그 바사 왕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을 풀어내어 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사면을 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들과 유사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은 에스라를 이렇게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 신분은 정복자의 입장에서 보면 포로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또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사면령이 내려진 것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면령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라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는데 가지 않은 것이 문제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할 때의 그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다 지불하였다. 그 당시에 거래 관계에 있어서 대금을 완결하였을 때에 사용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다 사면되었다, 다 지불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결과들 다 지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할 때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16절 말씀에서 그 이하 말씀에서 잘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가라. 우리가 사면을 받아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노예 상태에서 풀어준 거 아닙니다.
자유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그때 로마 시대에는 받았습니다. 종에서부터 자유롭게 놓아진 사람들, 프리드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유시민이 있는가 하면 프리맨이 있었는데, 그 프리맨이 있었는가 하면 프리드맨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노예 상태로 있다가 자유시민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분을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하여서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노예랑 뭐가 다를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이게 인생이구나, 정말 멋있는 생애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1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하게 시행하되 그 창고를 열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고지기입니다. 이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놓아야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천하를 다스린다, 천하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시작할 때에 그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한 말을 보면 12절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라고 자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메시아만이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이것은 메시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교만 가운데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1장 2절에 고레스 왕이 자신을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종교적인 고백의 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조서의 전편을 보면 자기가 교만하여서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정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하기를 원한 일을 해라,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창고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자녀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물질을 향하여서도 청지기입니다. 시간을 향해서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자유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간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주었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론해 주었다. 론이라는 뭐라고 표현하죠? 빌려 주었다. 그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빌려 주었고 시간도 빌려 주었습니다. 원래 의미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6절에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25절 말씀에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으라. 백성들을 교도하는데, 교훈하는데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데, 그 성전 건축으로 다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말씀이다. 어제 우리가 우리를 세워나가야 될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는 지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가운데는 불순종의 심각성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데 있어서 이게 이만한 죄가 되는지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혹 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은 이 같은 죄에 해당된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삶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준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지만 정작 에스라는 그 왕을 움직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높은 수준,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 못하는 잊어버리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저기의 시편 107편 1절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전편적으로 보면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그 사람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방향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귀중한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노예 상태로부터 포로자에서부터 해방된 이 사람들의 나아갔던 그런 삶의 방향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같은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살아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사면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물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며 물질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